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고, 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가 좀 많이 걸리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요 애니시다 키우기를 어제 데모로 포셰카 있죠? 그거 찍으면서 찍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이 길면 지루해 하실까봐 제가 그 반을 잘라서 어저께 데모로 포셰카만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찍은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애니시다를 마저 찍어서 오늘 바로 올려드리려고요. 꽃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잎이나 뭐 그런 꽃의 특성에 따라서 물 주는 법이 조금 다르고, 꽃모나 뭐 공기정화 식물이나 다육이나 모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햇볕이고요. 햇빛. 그리고 햇빛보다 또더 중요한 것은 통풍, 바람. 이게 잘, 통풍이 잘 돼야지만 물이 말라가지고 습기가 없어야지만 요 아이들이 무릎병으로 가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다육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공기정화 식물도 그렇고 물이 가장 중요한가 싶으면 또 물이 또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줄 경우 이 습기로 인해서 무릎병으로 인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을 안 주면 또 죽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먹으면서 살 만큼 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 뿌리가 웬만큼 말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과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꽃이 폈을 때는 좀 영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줄 때는 보통 요 아이들을 거의 이제 저면간수를 해줍니다. 저면간수 해주는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면간수 해줄 때 저는 조금씩 영양제를 좀 타요. 네. 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삽목 같은 경우는 꽃이 졌을 때, 분갈이 했을 때는 꽃이 졌을 때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삽목하는 거 한번, 요게 제가 삽목을 꽃이 지고 나서 7월 8일경에 하려고 했는데, 요 모습이 너무 여기가 가지가 나온 게 너무 미워요. 그래서 오늘 요거 조금 잘라서 삽목. 많이는 안 자르고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만 적심해가지고 여기다 삽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꽃이든 다육이든 공기정화 식물이든 거의 키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햇빛 중요하고 통풍 중요하고 물 주기 중요한데 물 주기는 이제 너무 많이 주면은 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중요시 해야 되고요. 그세 가지만 있으면 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죽고 살고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요 아이들이 또 이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려면 영양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흙도 중요하고요. 흙도 이제 통풍이 좀잘 되는 흙에 심어야 하고 영양이 좀 많은 흙, 상토 흙에 심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 삽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삽목은요, 요거 가위 있잖아요, 가위. 소독된 가위로 여기 이제 조금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영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 좀 나무가 너무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만 잘라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7, 8월에 해야 될 삽목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여기 가지 중간쯤 잘라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수영이 조금 낮았죠? 이쪽으로 수영이 좀 너무 처졌다 싶으면 이쪽에 나무 같은 거 아니면 돌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받쳐놓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삽목하실 때, 요거는 지금 그냥 바로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자를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물꽂이처럼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혹시 뿌리가 내릴까 싶어서
요거 베고니아를 이렇게 물에 담가놨는데요. 이것도 물에 담가놔서 뿌리가 내렸을 때 심어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그냥 바로 상토에, 네, 바로 심어주는 방법. 상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심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살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창가에다가, 이제 그늘진 창가에 놔야 돼요. 이거는. 삽목한 거는. 물을 좀 뿌려주고, 예, 요거를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꽃이 달린 거, 요런 가지치기는, 예, 요 꽃이 치고 난 다음에 7, 8월경에, 예, 하는 거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애니시다 키우는 법을 보겠습니다. 저도 애니시다도 이거는 진짜 처음 키워봐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무슨 개나리 꽃 같기도 하고, 노란색에 꽃도 뭐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쬐끔쬐끔한 것이, 아유, 뭐가 이쁘다고 이걸 키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은근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조그맣고 뭐 방울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다른 식물하고 달리 이게 목대가 좀 나무처럼 굵어져요. 그래서 이게 꽃 화초라기보다 나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무, 공기정화 식물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애니시다는 또 꽃을 피워주고 이렇게 잎이 자잘자잘 하잖아요. 이게 잎이 좀 자잘자잘하고 얇은 아이들이 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는 이런 뭐 다른 저런 베고니아나 시네라리아 뭐 요런 꽃들보다는 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매일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아이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한번 보세요. 아, 꽃이 여기 옆에서 계속 나와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애니시다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지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한 여름쯤이면 꽃이 다 지거든요. 그때 이후에 또 이렇게 푸른 이런 나무 가지만 남았을 때 요거를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애목대로 예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동그랗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애니시다도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자세한 걸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한번 공유해 볼게요. 애니시다의 꽃말은 청초 겸손. 아, 그리고 참 요즘에 보면은 이웃님들이 아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게 어떤 꽃인가 하고 데려와 봤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좀 이런 좀 옆에 데무르 포세카나 베고니아 사계장님, 네, 이런 종류, 이렇게 좀 화려한 꽃은 좀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좀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서 뭐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꽃은 다 이쁩니다. 다 이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오래 키워보려고 정확한 키우는 법을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개나리색을 닮아 있어서 여기 노란 꽃이잖아요. 노란 꽃이라 그런지 이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레몬 향을 띠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니시다는 다른 이름으로 금자카나 앙골담초라는 그런 다른 이름이 있어요. 상큼한 레몬 향의 그런 향기가 나고요. 이 원산지는 유럽 남부고, 개화 시기는 이것도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데무르 포세카랑 비슷해요. 이것도 3월에서 6월까지 피고, 적정 온도가 이것도 15도에서 20도예요.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거의 비슷하게 키우는데, 요게 조금 더 애니시다가 물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리고 딱 요즘에 딱 키우기 쉬운 게 요게 이제 애니시다하고 요거 두 개. 둘다 굉장히 요즘에 핫한 거예요. 핫한 꽃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요 아이들이 월동은 되지 않지만 5도 이상만 유지해주면 잘 견뎌줘가지고 겨울을 잘 나면, 이 아이들이 월동을 잘 나면 이것도 사계절 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꽃은 물론 3월에서 6월까지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들의 이런 푸른 초록이는 네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적정 온도만 갖춰주면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베란다 창가나 이것도 이제 마당에서도 키우기가 좋아요.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이게 이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만 열심히 주면 뭐 죽을 갈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 쉬운 그런 애니시다예요. 생명력이 강해요, 이것도. 요것처럼 데모로포시카처럼 그리고 풍성한 꽃과 네, 초록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꽤나 매력적인 식물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잔가지들이 많아서 이렇게 꽃들이 잔 나무들도 많고 나뭇가지도 많고 해서 그런지 병충해가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병충해가 심하다고 그래서 오늘 살균제, 살충제 다 뿌려줬거든요. 요것도 뿌려주고 네, 이렇게 좀 촘촘히 나 있는 애들은 이게 살균 살충이 네,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기 장미도 마찬가지고 장미는 그 하얀 가루병인가 뭐 그게 좀 흰가루병 그게 많이 생겨갖고 저것도 살균제를 오늘 쳐줬는데 보통 처음 데려오면은 살균제 살충제를 다 쳐주는 게 좋아요. 뭐다 마찬가지지만 통풍을 잘 시켜줘야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가에 키우면서 이렇게 문을 아침 저녁으로 좀 열어놔서 창문을 열어놔서 통풍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살충제로는 저는 지금 그냥 한경 그 살균제 살충제 있는 게 있어갖고 쳐줬는데 이게 목초액 있잖아요. 살충제로 목초액을 뿌려줘도 좋다고 해요. 400배로 희석해서 물에 희석해서 목초액을 뿌려주면 네 이게 살충제의 효과가 있고 뭐 뿌리파리나 초파리 같은 게 날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애니시다도 햇빛을 좋아해갖고 햇빛에 직광에서 키우면 이게 이제 잎이 더 촘촘하고 꽃도 활짝 개어서 아주 더 직광에서는 더욱 이쁜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꽃 피는 시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 주는 거. 물을 네, 이것도 요거는 근데 거의 애니시다는 지금 이렇게 흙이 묻어나도 매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애니시다는 요런 거는 지금 수영이 좀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 애니시다는 그냥 놔두면 막 가지가 막 여기저기 막 뻗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7월 초쯤에 요 가지치기를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면 아주 그 이듬해에는 또 풍성하게 꽃을 이렇게 더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좀 이런 데 삐죽삐죽 켜놓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해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가운데도 곳곳에 좀 너무 이렇게 촘촘히 자란 곳에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시다 분갈이는 뿌리가 이제 이렇게 화분에 꽉찰 무렵 이게 이제 이게 너무 화분에 좁다 싶을 때 그때 화분 이 꽃이 없을 때 꽃이 모두 졌을 때 분갈이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봄이라서 아마 꽃을 많이 들여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봄 꽃으로 새로 이렇게 저희에게 그 힐링을 줄수 있는 두 가지 꽃 추천하라고 하면 요 애니시다하고 데모르 포세카 추천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데려온 것이 뭐 시네라리아 또 이렇게 베고니아 라넌큘러스는 이게 꽃이 이쁘긴 한데 꽃이 너무 빨리 져요. 그래서 빨간 꽃이 벌써 자쳤어요. 근데 옆에 또뭐 봉우리가 나와서 이게 다시 활짝 피긴 하는데 이게 라넌큘러스가 꽃이 질때 이게 꽃잎이 100개로 돼서 그러나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막 뭉텅뭉텅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얼른 잘라주니까 잘라주면 또 이게 모습이 이렇게 또 봉우리 나오는 모습으로 나오긴 해도 빨간 꽃이 또 벌써 없어져서 또 이제 라넌큘러스가 좀 키우기가 조금 그런데 좀 다른 것들은 다 예쁘죠. 장미도 예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봄꽃 중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애니시다하고 데모로 포세카 네, 두 가지를 여러 가지로 좀 알아봤어요. 키우기를.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올해 처음 들어와 봤으니까 쭉몇 년을 이게 저와 같이 함께 할지 모르지만 반려식물로서 쭉 같이 할수 있도록 제가 잘 돌보고 싶어요. 잘 돌봐서 정말 오래오래 같이
이렇게 힐링을 할수 있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예쁜 봄꽃을 봄꽃 키우기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